켰다. 시작했다. 안녕 포에버. 나도 이모티콘이 응? 와우 와우티콘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와우 티콘 와우 포에버. 나들 뭐해요? 아 은지는 머리 묶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언니 왜 불러. 안녕 하이 하이 How are you? 네. 이야. 어어. 롤러코스터. How are you? 저는 그냥 지금 좋습니다. 어어 미안. 거기 똑같이 좀 이렇게. 오케이. 오이 온다가 온다. 안녕. 프로미스 듣고 있지? 오 칭찬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팡팡 온다 온다. 안녕 안녕 안녕. 그냥 이제 심심해가지고 우리 포동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뭐하고 있었어? 오늘 와서 오늘 영어 수업도 받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아 오늘 아침에 혼자서 홈 필라테스 했어요. Whose voice? 저는 온다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아. 망했다. 매. 온다 티셔츠 익숙하다고요? 아 이거 그때 입었어요. 팬시 키트? 아마 그때 입었을걸요? 안녕. 아, 맞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프로미스 챌린지 잘 봤다고 감사해요. 안녕. 온다 언니 너무 예쁜 셔츠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이거는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소중한 포둥이가 줬어요. 오 휴가 맞아요. 휴가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손으로 들고 하는 거야? 각도 왜요? 각도 어때서요? 이거 그거 아니야? 얼짱각도 45도. 휴가 다녀왔어요. 휴가 때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강아지랑 놀고 그리고 엄청 맛있는 걸 진짜 맨날 맨날 먹었어요. 오늘의 TMI 뭐야? 오늘의 TMI? 괜찮으신가요? 제 앞에서 은지가 머리를 묶고 있는데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집게핀이 말을 듣지 않나 봐요. 생각보다 내 머리가 많네. 머리숱 많은 은지짱. 보고 싶었어 나도. 내일을 보여주세요. 내일 저 이거예요. 아직 안 바꿨어요. 내일 모레 내일 바꾸는데 뭘로 바꾸지? 색깔 추천!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내일 바꿔요. 내일인가? 어. 내일 내일 모레는 안 돼. 그렇네. 내일 내일 바꿔요. 투모로우 내일 바꿔요. 색깔 추천해 주세요. 색깔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요거예요. 이게 많이 자랐죠? TMI TMI 이만큼 자랐어. 약간 0.3cm? 내일 내일 해요. 그러니까 내일 내일 해요. 윙크 해주세요. 윙크.
아니고 매해 보고 싶었어. 온다 릴 만들기에 열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릴 만들기요? 릴스요? 릴스? 그냥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릴스 감성. 어때 머리 묶은 거? 괜찮아? 어 완전 깔끔해. 어디 한번 출연해 주겠어? 문지짱 머리 묶었다용.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너무 어두운데? 야, 뭐야? 왜 이래? 잠시만 당황스러워. 아니, 이거? 이쪽에서 보여주자. 조금 예쁜 얼굴로. 그렇지 바로 이곳이야. 안녕. 안녕. 매. 응. 매. 세림이 프로미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미스 뮤직비디오요? 어 뮤직비디오 그때 근데 굉장히 더웠어요 여러분. 그때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엄청 비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약간 이제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그 풀숲 사이로 막 달려갔어야 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때 비가 막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숲이 진짜 제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다. 근데 그 풀숲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앞장을 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길을 개척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점점 풀숲이 저를 공격하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해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알겠어 뛸게 껴 하고 길을 개척했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는 나였어. 두 번째 은지였어요. 저희 길을 개척해 나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벌레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벌레? 풀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풀벌레는 그래도 뭐 그래 좀 귀엽다 할 수 있는데 그 풀들 사이에 귀뚜라미가 진짜 많았어요. 아, 싫어. 귀뚜라미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 너무 그거 귀뚜라미 힘들었어. 귀뚜라미랑 같이 뛰었단 말이야. 귀뚜라미 술래잡기 놀이. 참새라면 날아갔어야지. 아 저 날아가고 싶은데 날개는 없어요. 제 마음속으로. 뮤비 찍을 때마다 비가 따로네. 그니까요. 진짜 따가워요. 엄청 따가웠어요. 그 풀이 엄청 날쌔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샤워할 때도 막 다리가 따끔따끔거려가지고 봤는데 막 이렇게 좀 스크래치 난 듯이 이렇게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고생했다. 오늘도 열일했다 하고. 오늘 점심은 뭘 먹었어요? 오늘 점심은 소불고기 덮밥. 낮에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소불고기 덮밥을 사주셨어요. 돌격대장 조세림은 풀숲에 부상을 입은 것. 맞아요. 부상 입었어요. 진짜 따가웠어. 진짜 너무 따가웠어요. 매해. 잠시만. 안녕. 은지 하이 있었구나. 못 봤네 이거. 프로미스 뮤비 자꾸만 보고 싶다고. 아 백신 접종 후기요? 후기 저는 굉장히 멀쩡했어요. 후기라 하면은 약간 진짜 멀쩡했어요. 저는 이제 맞고서 그날 당일에 PT 수업도 있었는데 당일 PT 수업도 있었는데 PT 수업도 하고 그 당일에 PT 수업도 하고 아니 근데 팔에다 맞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PT 선생님
이랑 이제 맨날 하는 그 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 오늘은 상체 운동 위주로 하자 하고 오늘은 뭐 코어 위주로 하자 오늘은 아니면 뭐 하체 위주로 하자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제가 팔을 맞았잖아요. 팔을 맞았는데 선생님께서 이게 이튿날째 더 아파요. 이튿날째 막 팔도 못 들고 그런다 해가지고 맞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튿날째 이제 팔 못 쓰니까 오늘은 팔이랑 상체 운동 하자 이렇게 오늘 상체 운동 해야 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상체 운동했지. 근데 약간 이게 운동을 하는 게 더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저의 저스트 띵크 저만의 띵크긴 한데 약간 저 오히려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튿날째 막 팔 여기까지 드는 것도 아프다고 해서 진짜 겁먹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타이레놀 두 개 먹고 자긴 했는데 막 팔 여기까지는 안 들어진다 막 팔 너무 아프다 하는데 전 진짜 너무 너무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도 또 그 PT가 또 있었어요. 그 이튿날째에도 PT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체 위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제가 팔 아픈 거를 인지하시지 못할 정도로 팔을 잘 움직였어요. 오늘 뮤비에 나온 애긴 누구야? 그날 처음 보는 이제 귀여운 아가였어요. 아마 연기하는 친구 아닐까요? 작은 심장이 되어라. 어?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선생님, 맞아. 2차 때 엄청 아프다고. 그니까요. 저희 동생도 2차 접종 저저번 주인가 했는데 열나고 그랬다 해가지고 사실 2차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쉬라면 쉬어야지, 조세리. 그러게요. 근데 안 쉬었어. 안 쉬었는데 근데 더 건강해요. 신기하죠?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집 강아지 키우는 걸 아시고 영어 선생님께서 강아지 옷을 주셨어요. 짜잔. 귀엽죠? 바캉스 룩. 이걸 이제 휴가 갔을 때 우리 모카를 입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랑 저희 모카 근데 남자거든요? 저희 모카가 이제 사나이예요. 사나이인데 선생님께서 제 모카를 여자 강아지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레스 너무 귀엽죠? 이거 그래서 쌤이 근데 바꿔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모카한테 입히는 게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혀보려고요. 다음에 입히게 된다면 인증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이 호이 호이. 프로미스 안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진 않았지만 미아의 두 발 땅땅이 디딘 하는 부분에 그 발차기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발차기 보면서 저거 약간 희열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거 안 나왔어. 아 그렇네 안 나왔네. 아 우리 포에버 모르는구나. 진짜 멋있거든요. 발차기 팍팍오 그거 이제 딱 빠지고 보면서 오 멋있다. 희열 희열. 맞아 그니까 다리 발차기 할 때 진짜 희열을 느낄 것 같아. 모카 귀여워. 오케이 한번 이게 제가 모카한테 보내볼게요 옷을. 호이 호이 호이. 그 어린 친구 일곱 번째 멤버랑 소문이 있다고요? 아 일곱 번째 멤버. 안 돼. 이제 자라나면 에버글로 멤버 되는 건가? 안 돼. 오늘 치크? 응. 이거 코랄색이에요. 응. 치크. 코랄 치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휴가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이번 휴가 때는 파스타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파스타에 빠져가지고 저는 원래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휴가 때 라면과 파스타를 굉장히 많이 먹었답니다. 우와. 신기하죠? 그리고 그리고 진짜 진짜 휴가 TMI인데 크로플을 시켰는데 그 크로플 대기 번호가 1004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보여줄게요. 천사 크로플. 일명 천사 크로플이랍니다. 짠. 어디야? 여기 천사 보이시나요? 천사. 천사 솔티드 캐러멜 크로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크로플을 먹었습니다. 이상 TMI. 휴가 각자 다 본직한 거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녁 뭐 먹었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뮤비 어린이 연습생 썰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희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나이에 연습생 하면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어린 나이에요. 몇 살이었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아, 9살인가? 맞아. 9살이었던 것 같아. 천사 대기번호. 대박이죠. 천사 대기번호 진짜. 너무 감동 먹어서 천사 크로플 찍었잖아. 그 천사 크로플이랑 천사 대기번호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다요. 모든 일에 의미 부여하기. 이해 안 돼. 헐. 천사. 진짜 세림이 점점점 그걸 또 챙겼네. 여러분, 이게 다 추억입니다. 추억. 기념품 인정. 그쵸? 기념품이에요, 이거. 미야, 뮤비에서 랩 대박.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나요? 재밌는 비하인드? 근데 랩 녹음할 때 힘들진 않았어? 나... 사실 원래 너가 랩 그거가 아니긴 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그 디렉팅 해주시는 분이 와 미쳤다. 아 맞아요. 친구 아니야? 맞아 맞아. 와, 여러분 디저 디저. 맞아. 디렉팅 해주시는 분이 진짜 굉장한 리액션을 해주셔가지고 맞아. 맨날 다 디저 이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다 미쳤다. 근데 사실 네 맘대로 해봐 해서 진짜 내 맘대로 했어. 사실 저도 그 막 던지면서 그냥 던지면서 부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새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했는데 갑자기 미쳤다 이거야 디저 이러고 나보고 응. 외국 살다 온 적 있냐고 했어. 어 진짜 굉장히 감각적이었나 봐. 아닌데요. 근데 좀 외국인스럽게 랩하게 됐다. 약간 그 두발 당당이 디딘도 약간 뭔가 그런 영어처럼 두발 당당이 디딘 이런 느낌이었어. 뭐야? 이상해. 그렇습니다. 모카는 어때요? 모카는 앞이 안 보여요. 모카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또 저희 엄마한테 제가 모카 제발 앞머리 좀 잘라달라고 앞이 안 보여서 얘가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는 일부러 안 자르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앞머리로 눈 가린 게 너무 귀엽다고 그게 마이클 잭슨 같다고 마음에 들어서 안 자른다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애 눈을 보여줘야지! 귀여워.
진짜 귀엽죠? 근데 모카가 저는 그래도 강아지가 코를 쓰니까 이제 어차피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간식 가지고 이제 놀아주는데 막 이렇게 냄새 맡게 하고 막 재팟 해가지고 막 던져주는데 애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애가 비틀비틀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어 모카 여기 있어 여기 하는데 못 보고 그래서 그냥 제가 먹여줬어요. 미히히히. 진짜 TMI인데 제가 이제 휴가 때 또 그냥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TV로 뉴스를 틀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틀어놔가지고 이제 뉴스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자이언트 판다가 첫돌을 맞이했다고. 귀여워. 그치? 과일즙으로 만든 얼음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 그것도 찍었잖아.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거는 그 귀여운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찍는 그 순간 화면이 전환돼서 그거를 해설해주는 앵커분이 찍힌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아닌데. 아 그리고 저희 휴가 갔을 때 이번에 속초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의 빵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 바다뷰 제빵소라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빵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세라미가 몰래 모카 머리 잘라줘요. 그니까 007처럼 약간 좀 몰래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피자 or burger? 저는 피자야, 피자. 무조건 피자입니다. 간지를 위해 시야를 차단하신 그만큼 멋있었다는 거지. 데일리 메이크업 루틴 뭐냐고요? 일단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이 눈썹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섀도우를 깔아요. 섀도우를 이 화장품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저는 이런 섀도우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약간 살색? 이거를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주황색 주황색을 밑에 얇게 깔고 그리고 애교살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거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 하고 입술, 치크, 끝! 완벽하죠? 피자 좋아요, 저. 네. 우와! 피야!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필까요? 어깨 피자 하니까. 아, 제가 운동할 때 항상 어깨를 말고 있는데 그거를 펴야 하는 고통이 생각나네요. 손가락 심장? 이건가? 손가락 심장? 아. 손가락 심장. 뭔 소린가? 손가락 심장? 이게 찝어야 되나? 근데 속초 진짜 예뻤어요. 속초 바다. 거기 또 막 서핑하는 데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핑은 못했고 서핑은 또 비도 왔어. 그날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는 그 뭐지? 쉬면서 공주도 갔었는데 공주에 저희 고모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에 갔는데 고모가 또 제빵 그냥 취미로 제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롤케이크 하나를 만들었어요. 롤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녁 먹고 이제 빵을 만들자 했는데 그때가 거의 막 저녁 10시 11시여가지고 막
그 한밤에 우당탕탕 베이킹 했어. 한밤에 그 뭐지? 이거 썩는 그 기계 있잖아요. 이거 휘핑기계. 휘핑기계가 진짜 시끄럽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냐 볼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막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 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맞아요? 고모 괜찮은 거예요?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 해가지고 고모 굉장히 단호하다. 그러고 또 우당탕탕 베이킹 했어. 근데 이제 딱 그 롤케이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린 뭐라지? 엄청 길단 말이에요. 한 20cm 정도? 그 정도 되나? 아무튼 20cm 정도 되는데 제가 크림 엄청 많은 양 온 거예요. 엄청 빵빵해져가지고 그 몽둥이가 됐어, 몽둥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다. 공주가 공주를 갔네. 감사합니다. 세리미네도 휴가 가면 집 가서 사인해놓고 가라고 그러셔? 완전요. 그 모카에 케이지를 새로 샀는데 거기다가 자꾸 사인을 하래요, 엄마가. 그래서 아니 뭘 사인이야 했는데 아니 여기다 꼭 사인을 해야 된다고, 여기 온다 사인이라고 꼭 사인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지? 그 모카에 그것도 있어요. 그 다리 다치지 말라고 계단 같은 거 해놓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옆에다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아 왜 자꾸 내 사인을 하려고 그래, 이거 모카 거잖아 했는데 아니라고, 이거 사인을 꼭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또 사인을 해놨죠. 그 모카 집에 그게 있는데 뭐지? 이름표 같은 게 있는데 제 아빠가 또 굉장히 짓궂어가지고 그 모카 집 이름을 개자습이라고 해놨어요. 모카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었거든요. 그 집 그 이름표에다가. 그래서 여기 모카 하우스야 하고 딱 걸어놨는데 어느 날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개자습 옆에 적혀있는 거야. 꿈피 파티시엘. 그니까 한밤에 꿈피 파티시엘 저거 했어. 하나 찍었어. 제빵왕 좋은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진 보면 완전 웃길걸. 우당탕탕 베이킹이야. 우당탕탕 베이킹.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vs 민초.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파입니다. 민초도 나쁘지 않지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더 좋아요. 속초에서 초속으로 식초 먹었어? 네? 이게 뭐죠? 수중발레 했다는 건 뭐야? 수중발레? 내가 수중발레를 했나? 수중발레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수중발레 수중발레 뭐지? 거기에서 그 저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풀장이 있었는데 그 풀장에 들어가서 배영을 했는데 제가 코어의 힘으로 다리 한쪽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수중발레 하는 그런 신용을 했지 이제. 그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인데 그거 보여줄 수가 없고 포에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세라 위버스에 사진 더 올렸으냐? 당연하죠. 오늘 저녁에 올리도록 할게요. 약속. 영화 추천해 줄 수 있어? 영화? 영화? 요즘 영화 뭐 봤지? 영화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말고 요즘에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라고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그거 이제 그거 티빙에서 보고 잤어. 호이호이호이. 네. 도너츠 오월 버거. 전 도너츠요. 햄버거보단 도너츠가 좋습니다. 그냥 뭔가 햄버거는 약간 좀 퍽퍽해서 안 먹게 됩니다. 아 옛날에 햄버거 짤도 있는데 그거 버거 살인마. 렉이 엄청 걸리네.
제가 휴가 때 새우치킨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새우치킨을 먹어봤는데 그 치킨을 먹고 나는 약간 치킨보다 피자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굉장히 뜬금없죠? 나 이거 좀 옆에서 좀 볼게. 뭔데? 궁금하네. 영상 떴길래. 아 진짜? 와 저희 영상 떴대요. 여러분 다들 보세요. 그거 안무 영상. 아 안무 영상. 어딨지? 어 내가 댓글 엄청 밀렸어. 온다 약속 뮤비 속에 나오는 드레스가 너무 좋아요. 그니까 저도 사실 그때 사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 드레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피자 vs 치킨은 전 무조건 피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제가 휴가 때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새우치킨. 근데 그 전날이랑 전전 아 그 전전날인가 그때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피자는 막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근데 조금 물리긴 하는데 근데 약간 아무튼 더 맛있었어. 촉촉했어 피자가. 치킨은 좀 약간 뻑뻑했어. 근데 그 치킨이 좀 뻑뻑한 치킨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새우 치킨이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 제 치킨 최애는 황금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제가 또 PT 수업이 있거든요. 그럼 안녕. 급작스럽지만 안녕. 이따 또 봐요.